네 2월 16일 우리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길잡이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자 내일 주말인데 오늘 하루 조금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꽃샘 추위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곧 봄이 올것 같은데 어,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도 짜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좀 볼게요. 자, 오늘 제주반도체, 장이 열리자마자, 지난 구간에서 쌓인 이 물량들을 아래 꼬리를 달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동시에 세력들이 거래량을 주면서 지금 도지캔들을 달아주고 있고 차액 실현을 하면서 지금 단기 변동성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 마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이 일봉을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더 가장 중요한 단기 이평선 이2 1일 이평선 금을 위로 올라탔고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지금 제주 반도체는 24년도에 이미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됐어요. 자 지금 분봉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최근에 이 박스권이 형성하면서 강한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졌고 지금 세력들이 이 박스권 안에서만 매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스권 아래로는 빠지지 않을 거고 빠지게 되더라도 빠르게 이 회복을 보여줄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세력들이 재매집과 차익 실현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개인들을 털어대고 있고 이미 제주 반도체는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했습니다. 자 물량을 장악했다 라는 걸 알려면 이 월봉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게 이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물량을 장악을 했다 라는 거고 이 물량들 개인들이 들고 갈수 있는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자 제가 제주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게이 월봉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부터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뜨리고 강한 상승을 연출을 시키면서 신고가 갱신을 시켜버렸고 지금 또한 번의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시거나 손절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주반도체를 우리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설 연휴 이벤트로 소통방 분들만 받고 계신 이 히든주 종목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 20분에게 드리는 걸로 좀 늘려놨는데 현재까지 13분이 신청하셔서 7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인수합병 관련 히든 종목이고, 이 종목 꼭 받아 가셔서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행운의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주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제주반도체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세력들이 이미 물량을 장악을 했고 이 매집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빛을 바라고 터진 거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이 오히려 신규 매수 추가 매수의 구간이 다라고 늘 소통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분봉을 보시면 이 1월 25일 목요일에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고 세력들이 투자 경고를 이용해서 조정을 주면서 지금 박스권이 형성을 했고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있는 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변동성이 흔들려서 절대 패닉스 하지 말라는 거고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소화를 했고 급등 랠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윗구간 때 매물 대도 없기 때문에 주가는 가볍고 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들을 수렴시키고 힘을 응축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준비를 할 건데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세력들이 개인들을 독하게 털려고 이 변동성을 강하게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과매수가 형성이 된 구간에서는 지난 정고점에서 매수했던 이 매수자들의 심리상 분명히 물량을 던지게 될 거고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그 급등을 줄 건데 그 사이사이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다면 앞으로 나올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서 300% 이상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시면 제가 어떻게 드렸죠? 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장기적으로 7,800원대에 매수 사인은 이미 드렸고 이 38,000원 신고가 구간 바로 밑에서 매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물론 더 길게 보면 한참 더 상승을 할 거지만 분명히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장악이 됐기 때문에 이 38,000원 구간에서 한번 전량 매도로 수익을 실현을 하였고 지금 이 빠지는 구간에서 하반 경직 흐름을 보이면서 차익 실험 매물 때도 훌륭하게 소화를 하고 있어서 무조건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릴 테니까 이 반등 저점 구간에서 한번 더 재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주반도체로 이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하나만 주셨어도 지금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명확하게 좀 확인하시고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제주반도체 손실 보고 있거나 매수를 하고 싶은데 타이밍도 못 잡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매매 타점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공부가 되신 분들 제외하고는 혼자서 주식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더볼수 있는 수익을 팔아 버리거나 더 올라갈 종목을 손절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산에 등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혼자 산에 올라가게 되면 힘이 들고 금방 지쳐서 도중에 이탈을 하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금방 정상에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옆에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면서 매도하지 않게 손절하지 않게 도와드린다는 거고 나중에 정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 갈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저한테 지금 바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고 제주 반도체 타점 정확하게 받아 가세요. 자, 앞으로 제주 반도체는 이 나올만한 재료 그리고 이 호재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가 아직 한참 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주 반도체는 앞으로도 올라갈 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첨단 반도체 업계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할 예정이고 이몇주 안에 지급 결정이 예상이 되는데 이 지원 기업 내 삼성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국내 반도체 섹터에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원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 미국 반도체 법에 따라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5년간 총 527억 달러로 하나로 75조 5천억 원을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24년 반도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 반도체가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세력들은 이 종목을 10년을 넘게 장악을 했고, 물량을 길게 매집하면서 10년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여파가 얼마나 클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는 거고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N 자 패턴을 그리면서 2차 급등이 시작이 될 거고 이 수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력들이 큰 파동을 만들 거예요. 이잔 파동 안에서 상승과 하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동에 당하는 게 아니라 파동을 이용을 할 거고 수익을 극대화할 거고 타점을 잡아 갈 겁니다. 근데 아직도 고민하시면서 이 문자 안 보내시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정말 뒤늦게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나올 이 반등 패턴 구간 이 최저점 구간에서는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릴 거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이라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매도가까지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010-4972 부릅칠쌈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이 반등 흐름 나오고 이 상승 추세에서 매도를 해야 할때 나는 저점에서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정말 없어야 합니다 자 제가 100%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부담 없이 제주라고 문자 보내시고 정확한 타이밍에서 이 매집 단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제주반도체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제주반도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이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경험을 제가 시켜 드릴 거고 이 제주반도체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제주반도체를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여러분들 계좌가 빠르게 불려져 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010 4972, 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지 한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어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 주 종목 저한테 010-4972 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재인 이 인수합병 오재. 이 인수합병 오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 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네, 거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